잠시만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 탈정치부실을 설치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보자 국민청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 탈정치부실 설치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가단체와 참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발적인 모집 과정을 통해서 세종에 있는 381개의 단체를 규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분권 전국연대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청원운동 최종시민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대표자로는 공동추진단장 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김혜식 세종참여연대 시민연대 대표, 김희로 자유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 세종시민 협의회장, 윤대근 세종시 새마을회 회장, 황순덕 동남권역 아람달 대표, 정준희 행정수도 세종시민대책위 대표, 한승스님 사암연합회장, 김민석 청소년 추진단장, 김태식 기독교 연합회장 등 9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수도 세종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에 국민청원을 실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추진단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난 주말 4월 6일 7일에 조치원 봄꽃축제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4월 9일날 국민청원 추진단을 구성을 하였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청원 세종시민 추진단과 안에서 청소년 추진단이 있는데 청소년 추진단에 대해서 백종락 위원장께서 간략히 소개를 네, 청소년 추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태하고 촛불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 현안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참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민추진단 참여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문의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참여단을 발족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9명의 공동 추진단장 중에서 김혜식 추진단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국민청원에 참여하게 된 세종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인대표 김혜식입니다. 400여 개 크고 작은 단체들과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청원하게 된 세종참여자치 시민연대는 권력감시라는 본연의 사명 외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꽃을 피울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종시가 출범할 때까지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국책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있을 때에도 지켜든 깃발을 내려놓지 않았고 행정기관들이 이전하고 있을 때도 처음 뜻 그대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상징도시인 세종시 완성을 위해 많은 회원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도 행정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제대로 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으로서 행정의 비열을 극복하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대업을 완성을 위하여
처음과 같은 뜻으로 400여 개 단체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청원을 올립니다. 뜻을 모아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여러 회원님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시는 400여 개 단체 회원 한 분 한 분께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함께 사는 자치분권의 약속으로 감사 인사를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오늘부터 시작된 국민 청원의 글을 차정림 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지역과 소통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청원합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을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종시를 중핵으로 혁신도시 시즌2가 시행 중에 있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균형 발전의 동력이 절박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첫째, 국가균형 발전의 심장이 세종청사에 설치된다는 상징성으로 대통령의 국가 발전 전략의 의지를 보여주고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하여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승 효과를 견인하며 둘째,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지위의 핵심 기능을 담보하고 셋째, 청와대 등과의 정책 조율을 위한 잦은 서울 출장과 이로 인한 소통 부재를 줄여 정부 세종청사와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 품질 향상을 제고하고 넷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가 수월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필요합니다. 세종시가 설치되고 많은 중앙부처가 이전해온 이상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기능하면서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종시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는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여성 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청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을 정준희 공동추진 단장이 낭독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심장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로 행정수도 완성하자. 오늘 우리는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에 준하는 비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진행거수도 위헌 판결 이후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원안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지난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종시민은 늘 뜨겁고도 사무치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면서 행정수도 개헌은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속적이고 절박한 노력으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고자 하는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 설계비까지 반영되어 행정수도 대장정을 위한 디딤돌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심장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활용점정입니다.
대통령 세종 직무실 설치는 첫째, 국가 균형 발전의 심장이 세종청사에 설치된다는 상징성으로 대통령이 국가 발전 전략의 의지를 보여주고 수도권, 충청, 영호남 등 전국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군권의 상승 효과를 견인하며 둘째,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지휘 핵심 기능을 담보하고 셋째, 청와대 등과의 정책 조율을 위한 잦은 서울 출장과 이로 인한 소통 부재를 줄여 업무 효율성과 정책 품질 향상을 제고하고 넷째, 대통령과 시 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개최가 수월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직무실 설치 20만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를 넘어 한 달간 진행할 것입니다. 세종시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충청권의 수건 과제로 공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대장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그 여름 장대비를 맞으며 서울 사풍에도 아랑곳 없이 결연히 싸웠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의 정신으로 다시 무장해야 합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33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 5천만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기대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대통령 세종직무실 설치 국민청원 시민 추진단, 대통령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만까지 끝났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 스피커스 들고 좀 뒤에 계신 분 조금 더 높이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에 구절만 세 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는 두 개 외치겠습니다. 세종 집무실 설치하여 행정수도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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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균형 발전 위해 세종 집무실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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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집무실 설치하여 행정수도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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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균형 발전 위해 세종 집무실 설치하라!